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제가 이 게임의 구동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세턴 게임기가 없습니다. 작년 아키하바라에서 싼 맛에 기대 안 하고 샀지만 막상 뜯어보니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았던 게임들이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게임들을 구동시킬 게임기가 없어서 실기 플레이 영상들을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게임기가 있습니다. 레트로 게임에 미쳐버린, 돌아버린 작년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차곡차곡 남모르게 수집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때 보여드리지 못했던 게임 3개의 업그레이드 언박싱과 실기 플레이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게임은 각각 세턴의 나이츠, 사쿠라 대전 2와 원더스완 컬러로 발매된 파이널 판타지 2편입니다. 어떤 건 패키지가 더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그럼 빠르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개시켜드릴 게임은 기존 나이츠에서 세가 멀티 컨트롤러, 그러니까 이 마루콘이라고 불리는 컨트롤러가 추가된 합본판입니다. 1996년 7월 5일에 발매를 했고요. 가격은 국내판 기준으로 11만원이었습니다. 야, 96년도에 11만원이면 엄청 비쌌죠? 이 가격은 삼성에서 정발했었던 패키지 가격이고요. 아마 삼성 세턴 버전은 지금은 가격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저는 이 나이츠 게임을 이 컨트롤러 동봉판이 아닌 패키지만 50엔, 그러니까 당시에 500원에 구매를 했었죠. 상자 안에는 이렇게 멀티 컨트롤러와 그리고 게임 소프트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나이츠 인투 드림즈라는 제목이고요. 뒷면에 보시면 주인공 두 명과 이제 나이츠가 있고 게임 화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사이드라벨입니다.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나이츠 500원짜리는 사이드라벨이 없었지만 얘는 사이드라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엽서 한장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광고지인데 이렇게 세가 세턴 게임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뒷면에 버추어 파이터 키즈도 이렇게 홍보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광고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나이츠 게임을 홍보하는 광고지. 다음 설명서. 등장 인물들. 조작 방법. 세가 멀티 컨트롤러 조작 방법도 이렇게 나와 있죠. 게임에 나오는 오브젝트와 아이템들. 적들이고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임 CD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게임은 소닉을 만든 소닉팀에서 제작한 게임이다. 다음은 컨트롤러를 한번 볼까요? 먼저 컨트롤러랑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 그리고 컨트롤러 본체, 그 다음 컨트롤러 사용 설명서.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세가 멀티 컨트롤러 마루콘입니다. 색상은 화이트 세턴에 어울리는 화이트 톤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동그랗게 생긴 게 특징이죠. 다만 이 색상 옵션이 하나밖에 없는 건 조금 아쉬운데요. 왜냐하면 그레이 세턴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레이 색상도 나왔으면 어땠을까? 그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디자인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원반 같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정말 그냥 동그란 원 같은 느낌인데 우주선 같기도 하고 되게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생긴 거와는 다르게 파지했을 때 생각보다 파지감이 괜찮았고요. 그리고 버튼을 누르는 감촉도 좋았습니다. 자, 왼쪽에 이 제품이 세가 세턴 기본 컨트롤러고요. 오른쪽이 마루콘입니다. 크기가 요 정도 차이가 나고요. ABC 버튼은 살짝 얘가 작은 감이 있는데 XYZ 버튼이 마루콘이 좀더 버튼이 크다. 그리고 십자키 같은 경우는 마루콘이나 이 기본 컨트롤러나 조작감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 마루콘은 기본 패드에 없는 지금은 흔하디흔한 이 아날로그 스틱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게 꽤나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받는 스틱입니다. 물론 최초의 아날로그가 들어갔던 건 닌텐도 64 패드인데 현재의 아날로그의 느낌을 계승한 게 바로 이 마루콘의 아날로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아날로그 스틱을 대응했던 세턴 게임들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 패드의 활용도가 별로 없다는 점. 그리고 이 아래 스위치를 통해서 왼쪽으로 밀면 십자키를 사용할 수 있고 오른쪽으로 밀면 아날로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면에 이 LR 버튼 있죠? 이게 지금 트리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다 이렇게 누르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시대를 앞서간 버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하게 이 케이블과 컨트롤러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체결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 패드를 다른 추가 유닛과 합체시켜서 뭔가 이제 시리즈화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쉽게도 시리즈가 되지 못했죠. 이 게임은 제2의 마리오, 제2의 소닉이 될수 있었던 세가에서 야심차게 만든 게임입니다. 처음 주인공을 엘리엇과 클라리스 중 선택하게 되면 꿈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어떤 구슬을 적들에게 빼앗기게 되고 나이츠가 있는 구역에 들어가게 되면 나이츠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이때 120초 동안 나이츠로 플레이가 가능해지는데 스테이지를 계속 반복해서 돌아다니면서 블루칩을 모아서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방식입니다. 나이츠로 플레이를 하다 보면 날아다니는 재미를 느끼게 되는데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신선했습니다. 마치 슈퍼소닉이 된 기분이랄까? 하지만 생각보다 조작
약간 편하기로 소문난 세턴 패드로도 십자키 조작의 피로도가 상당한 편이고요. 확실히 아날로그 스틱으로 하게 되면 좀 더 쾌적하게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이 게임은 훗날 짧은 확장팩 형식의 크리스마스 나이츠까지 발매를 해서 좋은 평을 들었지만 생각보다 판매량이 저조했는지 그 이후 11년 동안 후속작이 없다가 닌텐도 위로 나이츠 별이 내리는 밤의 이야기를 발매했었습니다. 하지만 대차게 말아먹었고 결국 사장되어버린 아쉬운 시리즈죠. 다음은 세턴 게임 사쿠라 대전 2입니다. 1998년 4월에 발매를 했고요. 이 세턴의 대표적인 명작을 이야기할 때 항상 입방아에 오르는 게임으로 시리즈 2탄이 사쿠라 대전을 제대로 알린 게임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게임을 작년에 100엔 주고 구매를 했었죠. 1000원짜리 게임입니다. 참고로 사쿠라 대전은 훗날 드림캐스트로 그 시리즈의 끝인 4편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1, 2편도 재발매를 했고 거기다가 한정판 본체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사쿠라 대전에 대한 인기가 엄청 났는데요. 이 한정판 본체와 게임들은 곧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게임은 특이하게 CD 케이스를 이렇게 종이가 감싸고 있습니다. 요렇게 밀면 되고요. CD가 여러 장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패키지가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커다란 종이 이렇게 한쪽 면은 이 게임의 지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이 사쿠라가 이제 그 공연을 합니다. 게임 내에서 그 공연하는 그런 이제 포스터 느낌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스크 1, 디스크 2에는 이 게임에 나오는 히로인들, 여자 등장인물들이 각각 프린팅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엽서가 이렇게 한 장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광고지인데 펼치면 세가 세턴 게임들을 이렇게 홍보하고 있죠. 반대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슈로드 F 완전판도 보이고요. 그리고 드래곤 포스. 야, 이 게임도 진짜 명작이죠. 자, 그리고 종이가 한 장 더 있고 광고지가 한 장 더 있는데 이런 느낌이고, 다음은 설명서인데 특이하게 기존 설명서랑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 CD에는 8명의 여자 주인공들 중에 이제 나머지 2명이 프린팅 되어 있고요. 이 게임은 두근두근 메모리얼 같은 연애 시뮬레이션과 랑그리사 같은 시뮬레이션 장르를 모두 즐길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게임입니다. 먼저 어드벤처 모드에서 주인공 오오가미는 극장이나 기타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며 여성 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호감도를 얻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선택지로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엔딩도 달라지는데요. 그리고 전투 부분은 슈로데 게임처럼 턴제로 싸우는 시뮬레이션 방식입니다. 아동이 먼저 이동하고 공격하면 다음은 적들이 이동하고 공격하는 방식인데 이런 시뮬레이션 형식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런 스타일을 선호하지 않는 한다면 아무래도 재미가 반감되겠죠. 캐릭터를 그린 작가는 오나이 여신님으로 유명한 후지시마 코스케가 맡았습니다. 다음은 원더싼 컬러 전용으로 발매된 파이널 판타지 2탄입니다. 2001년에 발매를 했고요. 1988년에 발매된 원작을 이식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원더스완이란 게임기는 닌텐도의 게임보이 시리즈에 비하면 비교조차 안 되는 마이너한 게임기였는데 스퀘어에서 파판 1탄과 2탄 그리고 마지막에는 4탄까지 발매를 해줘서 아마 그 덕을 조금 봤을 겁니다. 실제로 저도 파판 1탄 원더선 한정판이 나왔을 때 이걸 구매했었거든요. 너무 이뻐가지고 그때 그걸 팔았던 게 너무 아쉬워서 지금은 이렇게 파판2 한정판을 구하게 됐는데 이 원더스완에 대한 내용도 조만간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알팩과 매뉴얼로 된 구성을 500엔 그러니까 5000원에 구매를 했었죠. 얘는 이제 완품입니다. 패키지는 전반적으로 화이트한 느낌이 있고요.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엽서가 한 장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원더스완 컬러 홍보지입니다. 이렇게 펼치면은 원더스완에 발매된 게임들 목록들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아, 일러스트가 되게 독특하죠. 게임 그래픽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게임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뒷면은 이렇고요. 원더스완 컬러로 발매된 파이널 판타지 2는 이식작이라고는 하지만 그래픽이 완전히 리뉴얼 됐어서 사실상 파판2의 첫 리메이크로 보고 있는 작품입니다. 실질적인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게임으로 여기서 초코보, 시드, 알테마 등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주 요소들을 이 게임에서 첫 선을 보였죠. 필드를 이동하다가 적과 조우하면 턴제로 싸우는 정통 RPG 장르로 굉장히 올드하지만 수학의 정석처럼 또 그 때문에 기본적인 재미를 보장하는 게임입니다. 다만 원더스완 컬러의 밝기가 너무나 어두워서 빛에 비춰서 플레이를 해도 굉장히 눈이 피로해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화면이 좀 밝아지는 원더스완 컬러의 후속 기종인 스완 크리스탈로 플레이하면 좀 낫지만 그것도 비교했을 때 낫다는 거지 IPS 액정을 업그레이드하지 않는 이상 스위치나 타 멀티플랫폼으로 발매된 픽셀 리마스터 버전을 한글화로 즐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어떠셨나요? 작년에 게임을 사놓고 제대로 리뷰를 못하고 있어서 똥싸고 휴지로 안 닦은 기분 때문에 그동안 찝찝했는데요. 이제 마음 편하게 다음 영상을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상의 주된 목적은 앞으로 제가 리뷰할 제품들 그리고 완벽 가이드 영상에 대한 예고도 될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 쭉 메가드라이브, 메가
CD, 세가 세턴, 드림캐스트, 닌텐도 Wii, Wii U, 그리고 그 밖에 다양한 레트로 게임기와 절대 좋아하지 마세요 시리즈들을 여러분들께 하나하나씩 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아키하바라 레트로 게임샵 완벽 가이드에 이은 오사카 덴덴타운 완벽 가이드 영상도 곧 선보일 예정이고요. 이 영상들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일본 무사히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온 제품들도 갔다 와서 하나씩 까볼게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